이거 보니까 일반적인 주제가 또 바뀌었네요. 일반적인 네. 아 이제 일반적인 모양이 일반적인 거. 처음에 네. 이렇게 힘든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이게 저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네네 준비물이 필요하죠. 한번 네. 고양이를 앞으로 이제 키우실 분들 네네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저렇게 네. 많아요? 아이고 네. 아니 좀 네. 너무 많은 부담스러운데 좀 전에 아까 그 사진에 그 고양이 네네 네네 이거요. 네네 이제 이것부터 보여드리면은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모래를 담을 통이 필요해요. 아 모래. 네 이제 거의 모래를 담아야 돼. 저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모래를 파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다시 덮어놔요. 언니 아. 덮어놔요? 네 그래서 너무 안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줬. 그러면 저놈들이 발에다가 모래를 잔뜩 묻히고 집안에 돌아다니면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그 똥 묻은 발.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깔끔해서요. 네. 안 묻히고 이렇게 살짝 발만 떼고 나오고 아. 그리고 요즘에 제품들도 너무 좋아서 이제 모래 안 묻게 그냥 네네.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제품들도 많고. 아니 왜 고양이는 그렇게 깔끔하게 자라면서 왜 개는 왜 이런 거 못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저 화장실은 문까지 달려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네. 저놈들이 이런 프라이버시를 신경 쓰나요 고양이가? 이제 좀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좀 화난 데 있다가 배변 볼 수 있는 장소로 정해두면은 좀 잘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고양이 하부 요로기 질환 방금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이게 뭐 출원 하루에 한 해상 꼭지인데 그건 상관없는 아 나트륨이 높아서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은 이제 간식 같은 거는 그렇게 자주 안 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단독 마시죠. 그 아기들 네. 분유가 따로 있네요. 네. 고양이용. 네. 아니 고양이 전용 분유가 있다면 몇 살까지 먹여야 돼요? 혹시 이게 사람 분유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프리미엄이라서 네. 왠지 비싸 보여요. 아닌데 네네. 녀석들은 이렇게 아기 때는 저런 거 분유를 먹여야 됩니까? 네. 이제 엄마 자주 안 나오는데도? 아 이제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고양 어미가 이제 만약 예를 들면은 길냥이들 있잖아요. 버리고 가서 새끼들을 이제 구조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뭘 먹여야 돼요 하면은 꼭 고양이 전용 분유로 먹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 분유 말고 고양이 전용 분유를 꼭 사서 먹이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나 고양이나 이 토일렛 트레이닝이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그런 돼요? 트레이닝 안 시켜도 알아서 한다는 네, 얘기죠.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고양이들은 이제 모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시중에. 네네. 그래서 벨토나이트라든지 아, 고양이 모래를 따로 팔아요? 네 따로 팔아요. 고양이 전용 노르트에서 떠오르는 아 그게 아니고요. 아. 네, 고양이 전용 모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모래를 좋아하는지 조금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변기도 따로 있네? 응? 아, 저거는 이제 조금 그냥 토이 장난감은 훈련시키면 이러기도 합니까 얘가? 아 네? 저러기도 가끔 하나 보죠. 아, 이건 정말 정신 나가는 고양이인가요? 특이한 고양이네. 네. 사람인 줄 아는가 봐. 네, 걔도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인 줄 모르는 녀석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아마 그냥 그 순간 포착해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예방접종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네, 아, 예방접종. 네, 고양이도 예방접종. 되게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네요, 이번에는. 네. 네. 네네. 고양이 예방접종. 우리 그 개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고양이는 뭐 그렇게 막 잔인하게 물거나 뭐 그런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뭐 예방접종, 되게 예방접종이 사람한테 또 이렇게 또 걸릴까봐 그런 게 강한데. 근데 꽤나 스케줄이 복잡하네요. 아 이것도 복잡하네요. 네. 진짜. 네. 그다음 걸로 한번 봐볼까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보면은 방금 이제 고양이 예방접종 할 때는 이제 6에서 8주 정도 때 오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8주 정도 때 안전하게 접종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종합 백신 고양이용이 따로 있네. 네, 그죠? 따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종합 백신은 이제 필수 백신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선택 백신들이 있는데 이제 고양이 백혈병이라던가 전염성 복막염 이런 백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혈병 백신은 거의 필수 백신에 가깝게 맞추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보면은 빈혈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근데 광견병은 개한테 있는 거 아니냐면 아,
개한테만 방묘, 있는 게 아니라 방뇨병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게 똑같은 건가요? 그 에버비스의 방뇨병. 네, 레이비스 백신 똑같이 맞습니다. 심장 사상충도 걔랑 똑같이 있나요? 아, 똑같습니다. 네. 아니 고양이는 또 특이한 게 백혈병 백신이 따로 있다. 네. 그게 이제 개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르고 사람은 이제 백혈병이 옮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 이제 백혈병을 옮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아, 질환이 있어요.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것도 전염 이제 전염병이다 보니까.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늦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늦게라도 6~8주 시기를 놓치면 나머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6개월 된 아기가 종합 백신을 세 번을 계속 맞아야 됩니까? 이제 아예 맞지 않았다면은 저는 세 번 똑같이 스케줄을 다시 짜서 맞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6개월 된 아기 예방 접종 해야 되냐? 해야죠. 안 하셨으면 꼭 병원 가셔서 해야 합니다. 전염성 복막염은 어떤 건가요? 전염성 복막염은 이제 고양이한테서 흔히 잘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FIP라고 해요. 이제 그걸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건식형 그리고 습식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도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복수에 배가 차기도 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염성 복막염도 이제 예방 주사가 있기는 하나 이게 확실히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왈가왈부하기는 해서 우선은 이거는 선택형 백신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필수 백신은 아까 종합 백신 세 가지의 고양이 백혈병, 그다음에 감경병, 심장 사상충. 이거는 필수가 되겠네요. 네, 필수입니다. 근데 비용은 되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연종 1회를 해야 돼? 월 1회? 달마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3주 간격으로 이제 세 번을 맞고요. 이제 비용은 강아지보다 조금 나가기는 한데 이제 고양이는 세 번밖에 안 맞기 때문에 처음 맞을 때 그리고 다음에는 연간에 한 번씩만 맞으면 돼요. 제가 알기엔 집에서 그냥 주인이 맞춰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병원에서 맞추는 건데 안 되죠 당연히. 아, 집에서 맞추는 걸로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열 살인데 접종 한 번밖에 안 했다.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뭐 이제 사실 이제 어디까지나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근데 한 번 걸리면은 이제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음식. 고양이한테 해로운 음식이 되겠네요. 강아지랑 뭐 거의 비슷한데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슷하대요. 진짜 양파 먹으면 빈혈 생길 수 있고요. 양파 먹으면 두피 먹으면은 당연히 심장 쪽에 안 좋고 마늘, 포도 이런 것도 다 안 좋습니다. 초콜릿도 안 좋고 초콜릿 이런 거는 개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죠? 근데 먹으면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껌이 안 좋네. 그 슈가프리 껌이 이제 자일리톨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혈당증 올 수 있어서 이제 몸이 착각을 일으켜서 인슐린을 막 분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혈당 와서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고요. 아니 몸에 좋은 너츠 이런 게 애들한테는 안 좋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보카도가 아보카도도 몸에 좋은데 아보카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씨앗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씨앗 때문에. 근데 굳이 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는 먹이실 필요는 없고요. 꼭 아이한테 괜찮은 음식. 술도 안 되네. 아, 그렇죠. 술 먹이는 분도 계신가 보네. 이거 이제 육식으로 이제 안주 삼아. 안주 삼아서. 그렇구나. 이게 다 해로운 거구나. 이게 사람한테 해로운 게 유일하게 알코올. 고양이한테 술을 두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포도는 잘못하면 죽겠는데 사람이 포도도 위험합니까? 아, 그렇죠. 아, 가끔씩 한 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답니다. 고양이가 외로울까 봐 그런다. 아, 외로울까 봐. 자, 저런 음식을 먹이고 난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오고 뭐 토하거나 빈혈이 있다는 건 우리는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그림은 또 어디서 보였대요? 발톱 물론 고양이도 고양이도 발톱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관리가. 고양이는 이 발톱이 무기인데
아 이제 가정에서 키우다 네. 보니까 네네 네. 네.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은요 이게 나중에 안쪽으로 자라서 살을 파고드는 경우가 아, 많아서 속살을 파고들어요. 네 그런 걸로도 병원에 많이 오세요. 아 제가 네. 파고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런 네. 식으로 생겼으니까. 그거 이것이 이제 너무 짧게 깎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끝머리만 잘라주는 네, 거죠? 네. 어, 혈관이 있으니까 꼭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두고 그 뾰족한. 근데 그 고양이 발톱 깎기는 좀 괜찮습니까? 개에 아, 비해서? 고양이는 조금 난이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고양이마다 또 달라요. 저희 집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쉬워서 네네. 이제 또 주인이랑 또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면은 아이들도 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좀 헐치고 막 그러지 않나? 그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양치질까지 정성이다. 네. 저렇게 입에 양치를 해주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저 뭐 문제 있는 고양이 아닙니까? 앙탈을 불려야 되는데. 네네. 네, 실제로 고양이는 싫어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어떻습니까? 괜찮은 고양이도 있고요.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표정이 달라서. 표정이 벌써 싫어하잖아요, 아, 고양이가. 네. 네. 저게 정상일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표정이 아, 저게 정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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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치약을 먹이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 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치약은 맛있는 치약이에요. 네, 맛있는 치약. 먹을 수 있는 치약.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해주고 고양이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은 송곳니랑 앞니를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료나 그런 걸 먹기 때문에 고기를 뜯어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금니가 몇 개 없어요. 고양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 몇 개 없는 어금니로 아이들이 사료를 씹다 보니까 꼭 양치질을 해주고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수. 아, 고양이는 그러니까 치아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원래 육식을 하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사료를 먹이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금니를 관리를 잘해요. 고양이는 육식 중에 쥐를 좋아합니까? 실제로 통과제리에서 보면 쥐. 네. 이제 사실 밖에서는 아, 쥐를 이제, 먹어요? 잡아서? 이제 쥐라던가 사실 새 그리고 곤충 이런 거를 원래는 밖에서는 먹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양이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 단백질이랑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육포를 많이 준다는데 육포는 괜찮아요? 육포. 이코네그니. 아, 그 비싼 육포를 주신다고요? 아이고야. 튀김도 안 주로. 네네. 네. 웬만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양이 산책. 고양이 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양이도 산책을 시킵니까? 처음 듣는데요. 고양이 산책이 가능한 종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산책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동공이 커지고 몸이 움츠러들고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해요. 흥분도도 올라가고 굳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굳이 산책을 정기적으로 산책을 데리고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 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위험을 그럼 너무 살찌면 어떻게 고양이가 이제 살찌는 운동 부족으로 사실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은 보호자님한테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먹을 걸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중성화도 돼 있고 집에 있다 보니까 살이 잘 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사료량의 문제죠. 육포를 많이 줘서 살찌는 건 아니고요? 육포도 이제 사실 수분이 쫙 빠져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줘도 살 잘 쪄요. 근데 산책한다 그러면 이런 하네스는 꼭 필요하죠? 개처럼? 아, 그렇죠. 그냥, 그냥 끌고 다니면 또 위법입니까? 이것도? 고양이도? 그것까지는 제가 아무튼 아이들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네스를 하고 만약 산책을 하신다고 하면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개도 건강검진 또 개처럼 그래도 해야 되니까 건강검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어디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 어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 그 야생에서 있었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도 티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아프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이사가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주일 동안 숨어 있었다는데. 맞아요. 아이들 그럴 수 있어요. 검진 병원만 가면 20장 이제 20만 원이 것 같아요. 네. 비싸네요. 생각보다. 진짜 비싸네요. 좀 싸게 안 해주나요?
아무래도 저도 싸게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은 네네. 요즘에 펫보험도 잘 되어 있으니까 펫보험을 좀 들어놓고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관리도 잘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또 이거 뭔가 길 고양이 중성화. 네. 중성화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거 막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중성화에 날을 정해놓고 행사를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 네. 마취를 하고 하는 거죠? 네, 무조건 마취를 하고. 네. 이거를 네. 왜 해줘야죠? 이제 길고양이들이 네네. 이제 개체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아예 없어버리면은 오히려 또 사람들이 더 해롭다고 느끼는 쥐라던가 바퀴벌레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중성화를 하는데 이거를 TNR이라고 해요. 네. 좀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개 그 고양이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네? 사실 잘 몰라요. 네? 아이들이. 모르죠. 이거는 아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번식력이 아주 높은 건가요? 그렇게 중성화를 안 하면 그냥 확 그냥 늘어날 정도로. 네, 이제 그 이제 발정이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미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또 번식을 하게 이제 임시 기간도 되게 짧아요. 60일 정도면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젖먹이고 키우는 기간에 하면은 개체수가 확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강아지처럼 뭐 꼭 중소화를 필수는 아니죠. 꼭 필수로 집에서 키우면 필수로 하는 거죠. 하는 게 좋습니까? 고양이도 그렇죠. 일단은 그 중성 안 하면 안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길 수 있고 이제 사실 얘네들은 이제 발정이 한 번씩 오면은요 보호자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새벽에 너무 우니까 캣콜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네, 파슨을 찾는 소리.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수컷인가 암컷인가요? 콜링. 네, 이제 암컷들이 이렇게 내고요. 이제 수컷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제 중성화를 안 하면은요 가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고양이들은 특히나 암컷 고양이들은 중성화를 안 하면은요 이제 유선 종양이 생기면은 거의 90% 이상이 악성 종양이에요. 네.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수명도 확실히 건강상으로도 꼭 비용은 좀 저렴한가요?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괜찮게 하고 있는 거죠. 팀장. 알겠습니다. 네. 네. TNR이 뭔가요? 나 이거 처음 듣는데. 트랩 중성화 리턴트. 네. 그러니까 포획해가지고 중성화 시키고 다시 놔준다 그런 뜻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TNR 하는데 아까 그 영상을 전 영상을 보면 뭐 귀에다가 뭘 잘랐어요? 네. 커팅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중성화 안 한 고양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귀가 잘려 있는 아이들은 굳이 잡을 필요 없으니까 이런 표시를 일부러 표시를 해서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얘네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기 두 번 수술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표시를 뭐 어쨌든 더 아픈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덜 아픈 것을 표시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중성화 안 했어도 집에 좀 불쌍해서 길고양이 귀 잘라주면 중성화는 안 당하겠네. 일부러. 또 그런 방법을. 이야. 커뮤니티 캣이라고 그러네요. 네. 네? 길고양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인데. 네. 용어가 커뮤니티 캣이군요. 네. 네. 이렇게 놔주는 모양이에요. 집 잘라서. 네. 아이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이제 참 고양이가 이게 개하고 고양이가 뭐 결혼지간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렇게 사이가 좋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이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집안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지내는 비율이 높아요. 네, 제가 좀 한 찾아봤는데 이제 통계 결과 60에서 70% 정도는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컸을 경우에 이제 고양이랑 그 강아지랑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좀 반대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서로 이제 서로를 파악할 때 항문 냄새를 맡는데 고양이는 그게 싫거든요. 이제 뒤를 보이니까 이제 그게 싫은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의 그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예를 들면 강아지는 기분 좋을 때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흔드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 때
약간 그 기분이 언짢다라는 표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어려서부터 크면은 그거를 서로 이제 배려하고 아, 이해하게 돼요. 그거를 60에서 7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고 한 20% 정도는 어, 서로 무시하고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살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애들은 평가제 안 좋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건 한 10%밖에 안 된다. 네? 네. 10에서 20% 정도. 네. 아주 심각하게 싸움들을 네. 하면 같이 키우지 못하겠네. 그렇죠. 이건 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라 강아지들끼리만 키워도 네, 그렇죠. 안 좋은 애들은 네. 네. 그렇군요. 먹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개나 뭐 고양이 사료가 좀 다릅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네. 이제 그 구성 비율이 조금 달라요.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타우린 같은 성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고양이는 꼭 고양이 전용. 근데 만약에 저 사료를 개가 먹었다 그럼 개가 엄청 살이 찌는 거. 어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좀 신장 쪽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제 강아지가 고양이 사료 먹었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반대로 이제 고양이가 강아지 사료를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그 다른 성분이 네. 이제 그러니까 개는 고양이 사료가 네.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고양이가 개 사료를 먹는 건 좀 주의할 필요. 같이 키울 땐 조심해야 되겠네. 좀 조심해야 돼요. 주인이 헷갈려가지고 네네네. 고양이 개가 앞으로 주면 큰일 나겠네. 네. 네.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서 꼭 네. 고양이 사료를 먹을 고양이 사료는 고양이한테 네. 꼭 주로. 이렇게 되게 이제 중성 안 하면 되게 시끄러운가 봐요. 스트레스 많이. 네. 보호자님들이 못 견디시고요. 그리고 고양이 생식도 꼭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육해충. 이놈들이 육식 동물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육해 좀 안 좋아요? 이제 구충 같은 것도 잘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생선 주면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양이 날 생선 계속 주시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날 생선은 꼭 주시면 안 되고요. 고양이한테 생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오히려 그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꼭 먹이시면은 안 그 조금만 먹이시더라도 많이 먹으면 고양이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긴 합니까?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데 네, 네. 많이 먹일 경우에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주시면은 안 됩니다. 어, 사람도 모두 될 만큼 좀 아주 싱싱해 보이네요. 아 그리고 네. 고양이들은 이제 수분 섭취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물을 좀 잘 못 먹는 애들은 이제 좀 건사료에 물을 불려서 주시던가 아니면은 캔 사료로 주시는 게 좋아요. 열 살이라는데 이제라도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되냐고 질문이 들어오셨네. 열 살이면 중성화는 좀 안 해도 될 나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갱년기 아니에요? 갱년기 아닙니까?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동물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고요. 아이가 만약에 중성화 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검사를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열 살 넘으면 임신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막 발정인. 네, 얘네들은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발정을 해요. 그래서 꼭 더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건사료라는 거 하고 이렇게 캔에 있는 약간 좀 습기가 있는 사료들을 하고 이렇게 적당히 잘 섞어서 먹여야 됩니까? 이제 물을 잘 먹는 아이들은 뭐 건사료만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이제 구성 비율 자체가 이제 건사료에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아서 고양이들한테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습식 캔을 먹으면은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 이제 치아 상태로 보면은 건사료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은 습식 사료는 또 치석이 또 잘 끼다 보니까 이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아이들의 좀 다르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로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